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정가에 윤희숙 바람이 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본회의 5분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저축과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 활용했던 전세시장이 축소되고 남은 전세도 가격이 폭등할 것이며 전세시장이 축소된 주거시장 자리에 월세시장이 대신 들어설 것이고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점을 논리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꿈쩍도 않던 문재인 정권의 국정 지지도가 추락하고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서울에서 역전되기까지 한 상황이 나타난 데에는 집권 세력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경제 정책의 실패가 주된 원인이란 분석이 유력한 상황에서 바로 그러한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의 아마추어리즘과 문제점을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한 당내 전문가의 의견이 포털사이트 실검을 석권하는 등 긍정적인 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분위기에 미래통합당은 매우 고민된 분위기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밀어붙인 정책에 국민적 비판이 가열되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문성에 바탕을 둔 윤희숙 의원의 논리와 호소력에 자극받아 그의 책을 구입해 읽는 등 의정활동 업그레이드 계기 삼기에 나서고 있고 반면 여당 일각에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윤희숙 의원의 논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기 위해 길을 쓰고 있지만 그런 족족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윤준병 의원 등이 윤희숙 의원 논리를 폄하하기 위해 나섰다가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로부터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호응하는 국민들이 마치 내용을 잘 모르고 호응하는 것처럼 오만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질책입니다. 윤 의원의 본회의 5분 연설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그의 저서 정책의 배신도 덩달아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저서 내용이 문재인 정권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또 한 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 문재인 정권에겐 윤희숙 2탄이 될 전망입니다. 정책의 배신은 386 세대가 선의로 포장해 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미래 세대의 기회 사다리를 걷어차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정책의 배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6가지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제로화, 국민연금, 정년연장 추진, 신산업 정책 등 문재인의 6가지 정책을 거론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숙련되지 않은 청년들과 고령의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며 정책이 초래하는 역효과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빈곤 가구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자가 아무도 없는 가정이다. 이는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해가고 있다면서 근로장려 세제를 통한 생계비 보조가 효율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는 고용이 거의 완벽하게 보장된 조직 근로자에게는 시급으로 갈비탕을 보장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자에겐 컵라면도 보장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모순을 혹평했습니다. 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해서는 지지층에는 혜택을 주면서 미래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에 대해서는 취업문을 더 접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슬픈 예언과 비판은 지난 인국공 사태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거센 분노로 사실임이 입증됐습니다. 윤 의원은 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화는 오히려 비정규직과 원하청 근로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대기업 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처우 수순을 높이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규칙으로 경쟁하고 재능과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사회 개방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분배 정책이자 성장 정책이라고 조언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상 강성노조와 586세대 등 좌파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것이며 그 짐은 고스란히 힘든 서민과 자식 세대에게 떠넘겨진다. 일반 국민은 이런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학자인 윤 의원이 문 정권의 포퓰리즘 경제정책에 숨겨진 불순한 정치적 노림수를 폭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박범계는 윤희숙 의원이 얼마 전까지 2주택자였다며 흠집을 잡으려다 본인이 부동산을 세 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박범계는 또 이상한 억양 아닌 운을 하며 윤 의원을 조롱하듯 말을 해 지역감정 조장이란 강한 비판도 받았습니다. 역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윤 의원의 5분 연설을 비판하기 위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에 온다고 전망했다가 월세 사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당신이 알고나 하는 얘기냐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윤준병의 이 같은 황당한 지적은 윤희숙 의원이 5분 연설에서 전세 시장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이미 지적한 것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국민들의 이러한 냉철한 반응은 국민들이 어느 정책이 좋은 정책이고 어느 것이 나쁜 정책인지 국회의원들보다 잘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176석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와 싸우는 제1야당이 전문성과 대안으로 국민에 다가간다면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 국정에 충분히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서 제1야당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소중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등장에 문재인 정권이 긴장하게 됐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